영수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3배. 킹키, 가비, 승원스가 영수엔 웬일이야. 웬일 영수 2부 시작했습니다. 영수 초대석 영수엔 웬일이야. 많은 분들이 기다린 이 조합이 다시 뭉쳤습니다. 영수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타파해주기 위해 온 세 분, 우리 킹키씨, 가비씨, 그리고 승원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영수만의 시그니처 인사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혹시 한 번씩 카메라 보고 포즈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창작자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웬디의 영스트레이트 킹키입니다. 가비, 나 너무 웬디의 영스트리트 사랑하잖아. 안녕하세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승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진짜. 그 레전드 회차를 만들고 간 우리 너무 감사한 세 분이죠. 어, 뿌듯합니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진짜 제 주변 분들 너무 많이 보고. 내가 봐도 웃기긴 해. 갑자기 돌잖아. 일어나서. 많이 돌려봤어요. 자같이. 아니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다시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그렇죠.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와, 정말. 네, 아니 우리 5782님께서 이 내 조합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보고 싶었는데 역시 영스 이걸 해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치 그치. 그리고 1921님께서는 저 그날 이후로 네 분한테 입덕해버렸잖아요. 진짜 최고잖아. 완전히. 땡큐. 그리고 또 우리 3648님께서는 불면증인데 그날 방송 끝나자마자 꿀잠 잤습니다. 오늘 덕분에 잘 자겠네요. 감사드려요. 라고. 네, 기빨리잖아요. 네, 저 그날 집에 가서 기절했잖아요. 저 그날 방송 전에 제작진분들이 괜찮겠어요. 아, 저 당나서 그랬는데 2, 3부 말고 4부까지 하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기절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우리 정유리님께서는 왔다 내 비타민! 이렇게. Yes. So we are your vitamin, vitamins. 네, yeah. 아, vitamins. Yes. 아니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됐어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되게 금방 지난 것 같은데. 한 2주 전 같은데 느낌이. 네.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다들 바쁘게 지내셨죠? 조금? 조금 재밌고 바쁘게 지냈죠. 아, 네. 그러나 재밌게. 네. 네.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미롭죠? 오늘 완전히 8시 밤 텐션은 너무나 좋은 목소리고. 근데 실제로 8시가 맞긴 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 분도 가비씨 너튜브에서 디바나의 우리 킹가비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Yes. 요새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 구독자 매니저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매니저스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걸 너무 재밌게 보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네, 나를 사랑하라고. 이게 또 유행 알아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촬영하고 왔어요. 네, 바쁘게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반쯤 노는 거죠 저한테는. 근데 또 친구들 나오면 더 노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도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올백이 어울리는 사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포헤드가 예쁘거든요. 이마가 진짜 빚은 것처럼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연산.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 뒤에 뽕. 한 번 또 말아주는. 그렇죠. 아, 너무 예쁘잖아. 엣지를 여기다 살려주는. 진짜 너무 예쁘잖아. 땡큐. 진짜 살아있잖아. 우리 5772님께서는 퀸가비 시즌2 요즘 제 밥 친구입니다. 그냥 영상으로 봐도 너무 웃긴데 현장은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편집 매니저! 나중에 편집된 비하인드들도 한번 모아서 올려주세요. 아, 라고. 좋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저희가 막 맨날 우참하는 게 나가잖아요. 그만큼 그냥 현장에서는 그냥 계속 웃고 있어요. 사실. 맞아, 맞아.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이 저한테 언제 또 도파민 파티하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셔가지고 저도 하면서 즐거워요. 아니 궁금하게 이게 꽁트가 다 애드리브라고. 거의 한 네, 80%에서 90%는 진짜? 애드리브. 그러니까 상황 설정은 다 해주지만 근데 이제 대사 때. 이런 것들은 거의 네, 90%. 센스가 더 넘치는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둘이? 그러니까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뿌리 섹시입니다.
본인도 웃기잖아요. 아 저는 웃기만 했어요 거기서. 그 이 두 분이 두 분이 진짜 대단하시고 저는 그냥 간단한 조언. 웃기만 하세요. 저렇게 영호씨 영호씨 야 난 당신이 너무 아 나 그거 진짜 웃겼어. 여름메라를 여름메라가 뭐예요? 아니 진짜 우리 승원스는 어떠한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해서 그걸 다 흡수시키는 맞아 거. 진짜로 앵무새 같은 그런 머리가 좋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맞아 네. 진짜 그리고 나는 또 우리 킹키 씨가 PD님한테 그 노래 시켰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진짜 어 PD님 노래 좀 해봐요. 노래 좀 해봐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진짜 맞아 다 진짜 빨리 그걸 캐치해서 바로바로 어, 킹키가 그걸 정말 잘해요. 상상력이 너무 좋잖아. 그 풍선 장례식도 맞아 킹키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니까요. 상상력 너무 좋네. 좋고 저 작가님이세요 진짜 진짜 반 작가님 진짜 반 작가님 해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세 분에게 또 이런 질문도 도착했어요. 오상구이님께서 세 분의 집안 분위기가 궁금해요. 아니 이번 추석 때 가족분들을 만나고 오셨나요? 어때요?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만나고 오셨어요? 저는 그 미리 뵙고 왔어요. 아, 바쁘시니까 네, 그 귀성길 귀경길 그 트래픽이 아, 너무 그치, 걱정이 그치. 돼가지고 좀 미리 뵙고 왔습니다. 네. 저희 둘은 뉴욕에 있었어가지고 뉴욕 네. 예스 Concrete jungle이죠. Yeah, concrete jungle. Yeah, concrete jungle. Yeah, yeah, yeah. Yes. Buildings of light. 그래서 못 갔는데 네. 저희 가족 분위기는 진짜 조용해서 솔직히 저는 창피해요. 혼자 그러니까, 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 그러니까, 저만 저도 조용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디바 말킹가이벌 보셨을까봐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에, 되게 조용해요 저희 집은. 진짜요? 은근히. 밖에서만 이렇게 떠드는 거지 집에 들어가면 조용한 딸. 그 어디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 Where 네. is this Yujeon came from? Like 우리 엄마 Savage Girl이 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거기서 오지 않았나. Got it from my mama. Yes. 또 우리 승원 씨. 저는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가족들 앞에서도 까불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는 이제 좀 많이 감추게 됐죠. 그래서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컨텐츠들을 진짜요? 저 저희 외숙모가 되게 제 컨텐츠를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이런 제스비 활동 이런 것도 숙모 덕분에 엄마가 뭐 모르셨어요? 진짜? 네, 전 얘기를 잘 안 해요. 부끄러워서. 제스비도 얘기 안 했대요. 진짜? 알고 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근데 저희 엄마도 그냥 쿨한 성격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러시구나. 진짜. 좋습니다. 또 우리 7558님께서 엄마가 명절에 먹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길래 승원 선배님한테 배운 대로 혈당 스펙 그까이 거 그냥 내가 블록킹 해버리면 된다고 하고 잔소리까지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지 잔소리는 블록킹 해야지. 맞아. 혹시 어떻게 승원 씨는 혈당 블록킹 잘하고 계세요? 아 사실 그거는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고 관리 잘하셔야죠. 누구세요 오늘? 또 나중에 내 탓하려고 저 이런 거 되게 거부해요. 알아서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승원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같이 좀 먹긴 했지만 그 전까지 열심히 정말 참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도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두 분은 명절에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떻게 아, 두 분 어떻게 세 분 다 어떻게 블록킹 하나요? 명절 스트레스. 근데 저는 사실 명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진짜? 네, 뭐 명절이라고 딱히 뭐 어떤 스트레스가 더 있는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안 만나니까 애초에 근원적인 블로킹일 수도 있어요. 안 명절에 걸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 명절에 만나지, 만나지 말아라, 말아라. 혼자 있어라. 저는 토론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잔소리를 하시면 진짜 토론해요. 재밌게. 어떻게? 뭐 남자친구는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남자친구 없어요.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그걸 잘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3초? 삼촌이 그러셨구나. 뭔가 약간 그냥 이모랑은 좀 편한데 이모랑은 그렇게 그냥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 저도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그냥 지적 하나 하는 거 있다면 할머니가 이제 눈 찔린다고 앞머리 끊으라고 하시거든요. 눈 찔린다, 앞머리 끊어라. 그 정도?
이렇게 말고 가야겠다. 그래서 아, 할머님한테 이렇게 묶어 가고 아, 그랬었어요. 어, 세 분에게 이런 게 딱히 없다.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날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무조건 완소편. 여기까지. 아, 정말 무조건 완소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명절에 서러웠던 일도 좋고요. 여러분이 요즘 고민이나 그냥 무조건 편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연들 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가비씨.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먼저 문자 우리 킹키씨가 하나 소개해주세요. 네, 5829님께서 왔는데, 명절에 전 부치랴 집안일 하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끝나자마자 어디로든 풀러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몸살이 나서 아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서러웠는데 오늘 세 분 나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영세에서 스트레스 해소 제대로 할게요. 아이고 몸살 나셨구나. 어떡해. 아, 근데 힘들죠. 네. 이게 또 약간 일 많이 하고 긴장 풀리면은 확 오거든요. 맞아요. 몸살이 나죠.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잘 에너지 드릴까 봐요. 네네네네. 네. 아자 화이팅! 아자. Let's go. 이거 뭐 에너지 맞나요? 아자 화이팅! 네. 네, 아 이렇게 세 분이 네. 에너지를 각자 주셨는데 더 큰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감사하게도 네. 세 분이 오빠리구님의 지친 몸을 이렇게 라이브에 오마이갓 준비해 주셨습니다. Are you guys ready? Yeah.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빨간 맛, 레드벨벳의 짜려간 그렇죠. 빨간 맛을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또 이제 네. 그때 노래 나왔을 당시에 이제 베베베베로 이름 좀 날렸었거든요. 알죠. 잘해요. 그것도 이제 네. 바로 앞에서 선보일 겸 oh my god. 겸사. Oh my god. 고맙잖아요. 몸살난 5829님의 마음에 빨간 약 발라드리는 느낌으로 오! 빨간 맛 네, 선곡해봤습니다. 요드 용해.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Let's go. 오메가 이렇게 바로 해. 빨간 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콜라 캔디 샵 찾아봐 baby 네 가지 일 좋아하는 군요리 그 맛 깨달아 무근을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파랑 빠져버린 나이틴 우리 제법 어울리고 또 멋져 좋아 첫눈에 반해 바래 동동하 네가 자꾸만 생각나 동동하 내 방식대로 갈래 Yeah. 나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내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알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세요 조금 칵테일을 브루 Red 그 속이 쨍 코가 맹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Red Bet you wanna dance like it 외쳐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깊지 편하게 빠져 그려 우리 Red Red Hot 사랑해도 알아주면 돼 Let's go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다 흘러버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어다 녹을 짐
맞다. 우리 완벽한데? 우리 네 명이서 뭐 해야 되겠는데? 블랙벨벳 이런 거 어때요? 블랙벨벳.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파티를 이렇게 다 나누고. 아니 저는 불러주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시니까 아니, 너무 좋다. 어쩜 좋아. 아니 저 좀 껴들고 싶었는데 다 파트를 너무 완벽하게 짜오셔가지고 사실 안 짰어요. 우리끼리. 아 그래요?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 거예요. 네. 어머 어쩜 이렇게 합이 또 좋아? 이런 것이 바로 chemistry라는 거죠. chemistry 깜짝 반해. 아니 진짜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너무 진짜 그리고 막 다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효과음이랑 왜 이것도 중간에 진짜 이거 실제로 내가 듣다니 랩 왜 이렇게 잘해? 진짜 깜짝이었어. 나 사실은 랩은 좀 연습했어. 네. 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 또 있으니까 내가 좀 한몫을 해야겠다 했는데 아 조금 놓쳤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했어요. 나 그렇게 너무 좋았어. 중간에 귀엽지? 하는 아, 맞아. 거기가 포인트였어.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재밌습니다. 아니 전 진짜 100점 그 이상이었어요. 진짜요? 진짜? 원곡자가 진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진짜 완전 칭찬 아니에요? 어, 진짜 세 분 너무 사실... 사랑해요. Oh, let me do like love you like oh my god. Oh my god like. 아니 우리 윤서님께서 1년치 웃음 다 털리고 가네요. 감사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정은나님께서는 친구들과 노래방 갈 때 분위기 휘어잡는 친구들 같네요. Yes. 너무 좋아요. 오늘 스트레스 날려버려. 날려. 야야야야. 또 우리 윤현주님께서 야근 중인데 잠이 확 깨요. 텐션 업. 어, 야근 중이시면 우리가 필요하겠다. 야근 중.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진짜 세 분과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 영수이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0526님께서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영수 보면서 빡빡 웃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제 명의들이세요. 감사합니다. How June's like. Yeah. How June's. 동의보감. 아, 3부에서도 세 분의 라이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승헌스의 추천곡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이죠? 제가 오늘 갖고 온 추천곡 바로 Got the Beat의 스텝백입니다. 오 마이 갓. I love it. 오 마이 갓. Oh my god. I love it. Love it. Love it. Wow.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와서 전 못 듣는데 사람들이 편지로 제발 좀 이 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나 미치겠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곡입니다. 오 마이 갓.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승헌 씨의 추천곡 듣고 올게요. 그럼 이따 만나요. See you. 성숙장문처럼 멋들 때 인간이 길이 좀 길이 좀 길이 좀 네가 부르겠니 수시적 촛불이 그랬지 믿니 내 남잔 지금은 another level 너 따위 꿈도 못 꿀 level 날 가진 그런 next level 또다시 피어나던 level Don't bring it to me 꺼져줘
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더 more.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t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영스에 놀러 온 소중한 인년 우리 Kinky, Gabby, and Sungons. 네, 세 분과 영센 웬일이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자 하나씩 부탁드릴까요? 네. 4892님께서 제스비의 데뷔 무대 괴산팔루자 직관한 사람인데요. 신인인데 라이브의 무대 매너 진행까지 진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주책맞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테슈 매니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다음번엔 제스비로 영스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또 와주셨구나. 테슈 매니저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선배다. 나 말고 티슈 매니저 있는 사람 처음 봤는데요. 선배 따라한 거네. 네, 지금 제 매니저들은 다 파업해가지고 없어요. 봤잖아요, 제가 파업한 거. 네, 스스로 닦아야 돼요. 부럽네요. 아니 저 이거 영상 찾아봤잖아요. 어 진짜로? 네. 당일에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맞다. 맞아,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웬디 진짜. 선배가. 제가 저도 보면서 약간 울컥했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뿌듯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고 진짜. 근데 다들 막 계속 웃으시면서 또 하시고 맞아, 막 땀 엄청 흘리시고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다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완선배. 아 진짜 사랑하잖아 완선배. Thank you. 아니 또 들어보니까 킹키씨가 또 진짜 really? 네 제가 갔다 왔어요. Oh 아니 yes, 내가 really. 어 킹키가 있으면 진짜 힘날 것 같아 근데 바쁘겠지?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킹키가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아니 아니야 킹키야 그냥 그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진짜 온 거야 킹키가. 그게 더 감동적인 거 뭔지 알아요? 우리가 무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봤어요 킹키를. 그래서 킹키 왔다 승원아 킹키 왔어 그랬더니 승원이가 그때 엄청 떨고 있었을 텐데 어 나 이제 아는 사람 있어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는 너무 뿌듯해, 사람 있다고. 너무 뿌듯해. 어, 너무 힘이 된 거지. 킹키가 그 맨 앞줄에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긴장이 진짜 확 풀렸어요, 힘이 어,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그래 놓고 실수했어요.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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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다. 전혀 전혀. 잘했어요. 진짜 실수 아니에요. 진짜. 그럼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로. 에. 아니 뭔가 그 가비도 그렇고 계속 그 긴장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던 거를 막 너무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든 좀 응원을 더 해 주고 싶고 막 그리고 응원도 응원인데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 결실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괴산을 갔어요. 근데 진짜. 조금 몰래 와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또 해주셔가지고 몰래 이제 좀 현수막 들고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깜놀했어요. 진짜 진짜 이런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혼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좋은 사람 와, 진짜 이런 좋은 사람 장난하나 이 좋은 사람아 와, 진짜 좋은 사람 먼 길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또 우리 1922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가비 승원 씨 데뷔와 동시에 포상 휴가로 뉴욕에 다녀온 소감이 궁금해요. 공연 2회 하고 휴가 간 시기는 난생 처음 봤는데 혹시 제작비 300만 원이 식비만 300만 원인 건가요? 어, 아니 진짜 공연 2회 하고 휴가 간 신인분들 처음 보긴 했는데 네네, 그쵸. 지금 제작비 근황이 네. 어떻게 되시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는 포기했어요. 네. 그걸 3개를 포기를 했고 에. 우리 작진 선배들이 알아서 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럼요. 있고요. 이게 또 공연하면서 또 메꿔나가는 그런 것도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포상휴가라고는 하긴 했는데 가보니까 포상휴가는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만간 공개될 컨텐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작진 선배들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차갑더라고요. 어쩐지 공연 이외 하고 포상이가 문제 되는 거 그쵸 그쵸 말이 안 되죠. 어쩐지 또 우리 1137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1137님이 개인적으로 킹키님 바쁜 와중에 본업도 놓치지 않고 맞아. 모든 일을 다 열심히 임하는 모습 진짜 리스펙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So respect. BG thank you. BG congratulation. 저도 아, 요새 일이 바빠서 지칠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진짜 좋은 진짜. 자세. 진짜. 일하는 김에 막 힘들어 맞아. 죽겠다보다는 BG thank you가 낫죠. 이왕 하는 거 그냥 네, 들어올 돈 생각하고 이러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네. 프리랜서면은 일 없는 것보다 일 많은 게
낫지. 그럼요. 그럼요. 우리 킹키 선배는 제가 이제 콩비지 선배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콩비지? 비지 땡큐 비지 땡큐 계속 비지 땡큐 하시니까 비지, 콩비지시다. 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네, 킹키 진짜 진짜 열심히 항상. 그럼요. 진짜. 너무 열심히. 이거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늘 본받게 돼요. 맞아요. 그 성실함. 제 주변에 또 그런 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게을러요. 저도 게으른데 요새 풀어주고 있어서 다시 본받아서 본받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 부지런들 하세요. 엄청 부지런들 할 것 같은데. 또 우리 9438님 또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킹스비 지난번에 3시간 동안 서서 혼났다고 보내서 제 편을 들어줬는데 제가 일부러 사무실에서 그때 그 영상 크게 틀었는데 들으셨는지 갑자기 점심 사주겠다고 저만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어머. 오랜만에 점심으로 초밥을 얻어먹었어요. 히히 킹스비 덕분이에요. 근데 9438님 깡이 대단하시다. 9438님도 보통은 아니다. 어떻게 이걸 크게 틀어놓을 생각을 하셨지? 그거를 조금 사무실에서 그렇게. 이분은 뭘 해도 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우리 킹스비의 요 힘을 얻어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또 틀어놓을 생각을 하셔서 스피커가 크게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정말 맛있으셨겠다. 초밥을 또 사주시고 축하해요. 어쨌든 간에 축하해요. 꽁밥 먹었네. 축하해요. Happy for you. 계속해서 우리 완소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시간이죠. 무조건 완소편. 이어가 이거 이제 빠지면 안 돼. 이제 빠지면 안 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2239님이 초등학교 5학년 장연우라고 합니다. 저희 처갓집 대대로 항상 어른들이 전교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갔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공약 준비도 많이 했는데 떨어져서 슬프지만 다음 6학년을 기약해야죠. 세 분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연우. 다음 6학년 5학년이구나. 귀여워. 아니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연우가 이제 처갓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처갓집 대대 나이가 의심이 되는 외갓집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나는 하고 나는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5학년 8반 뭐 이런 분 줄 알았어. 근데 진짜 5학년인 것 같고 너무 귀엽다. 아니, 다음 6학년 때는 무조건 될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거 돼본 적 있어요? 학생회장 이런 거? 전, 해본 적 있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없어서 저는 학생회장의 과대였어요. 아 진짜로? 네. 아 팁을 좀 줘요. 이길 수 있는 팁을 선거해서. 아 근데 이거는 팁이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 해. 그냥 너 해. 이길 수가 없었던 네, 거지. 그냥 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기현이가 나온데 기현이 하라 해. 너 해. 이렇게 원하면 약간 이런 발표였구나. 저는 투표도 없이 돼가지고 뭔가 공약도 말 안 하고 그냥 돼버린 사람이어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도 되겠다. 초부터. 그치. 시켜달라고. 학기 초부터. 내가 회장이다. 내가 회장이다. 난 회장이야. 내가 될 거야. 막 이런 마인드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되지. 그러면 되지. 제밖에 할 수, 제만 해야 되나 봐. 제가. 약간. 부작용이 좀 미움을 산다는 거겠죠. 연우 씨 예쁘게 말하면 돼. 예쁘게. 맞아. 예쁘게, 예쁘게 말해. 내가 회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무서워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또 우리 5811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체중계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명절이라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남편은 체중계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데 세 분은 제 편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체중계에 잘못은 없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네네네네. 야, 너 정신 차려 체중계. 지금 이거 아니잖아. 너 고장 났지. 나가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해볼 수 있죠. 아, 지난번에 음식 무게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거 다. 그럼요. 원래 음식 무게예요. 그럼요. 네. 원래 명절에 바로 되면 그럼 바로 음식 무게. 맞아요. 그럼요. 아 명절에 차려지면 그게 정이 없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명절이 아니지. 코리안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레스토랑만 잘 이제 레귤러하게 가시면은 이제 돌아올 거예요. 우리 유산균을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7941님이 요즘 딸이 사춘기라 무슨 말만 하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냅둬!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문까지 잠가버리는 거 있죠. 진짜 알아서 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제 얘기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아. 말만 하면 듣기가 싫고 그러더라고요. 사춘기인데. 그쵸. 네, 저는 좀 그게 좀 심하게 왔었어요. 사춘기가. 아. 그러니까 뭐 말썽을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말 시키는 게 싫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말 시키지 진짜 안아보시면 어떨지. 진짜 가만히 냅두면 어떨지. 네, 저는 그렇게. 근데 뭐 사실은 그래. 마음속으로는 딸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막 좀 미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조금 보살펴 주시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춘기가 다들 없으셨을 것 같아. 아, 있어요. 있긴 있었죠. 진짜? 이럴 때 진짜로? 있었죠. 그 방문 팡 닫고 들어가면은 바람이야. 너의, 바람이야. 바람이 그랬어. 너 방문 다시 닫아. 또 이게 세포시 닫고 약간 그런 거 있었죠. 뒤에서 맞아 맞아. 짜증내고 나 그거 무슨 소리야. 또 이러고. 맞아. 경험이다. 맞아. 경험이죠. 그리고 집 나가는 알죠. 계획 막 짜고. 맞아 맞아. 다 있죠. 다 있구나. 다 있죠. 다행이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딸 선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요. 네네네. 좋은 딸 될 거예요. 네네네. 또. 네, 1546님이 오늘 퇴근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제가 업무 실수하고 갔다고 전화로 혼났어요. 유유. 근데 그 실수한 게 기억도 안 나고 그 업무를 메인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같이 일한 상사가 한 실수 같은데 핑계대는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했어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아무 말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저도 편 들어주시나요? 당연하죠. 그럼요. 잘했어요. 네. 이거는 진짜 편 들어줄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거는 편뿐만 아니라 약간 저주까지 같이 가는 상품으로 저희가 해드릴게요. 패키지로. 네네네. 네, 저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폭탄 돌리시게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치. 인형 제작합니다. 저주 인형까지. 네네네. 아니 근데 이때는 그냥 뭐 상사분이 뭐 인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고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기는 게 나아요. 맞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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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해요. 또 시한 소리 계속 듣고 그러면 됐어. 네. 됐어. 네. 넘어가 뭐 이렇게 저희가 편 들어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됐어요. 잘했어요. 편 들어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 네네네. 화이팅 화이팅. 그 이쯤에서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새벽 라이브 2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네, 저희 주얼리의 슈퍼스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주얼리의 슈퍼스타 하면 또 뭡니까? 털기춤 아니겠습니까? 아! 털기춤 하면 누구죠? 근데 털기춤 너무... 하면 아니 전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또 잘 털지. I think it's her. Oh, it's me. Okay.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바로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주얼리의 슈퍼스타. 슈퍼스타. 눈을 떠 소리 높여봐 또 크게 외쳐봐 그댄 슈퍼스타 다같이 1, 2, 3, 4 소리 높여봐 또 크게 외쳐봐 그댄 슈퍼스타 지쳐있던 모든 것을 버 아니 없어 더 이상을 신경 쓰지 마 웃을 수만 있다면 시작해봐 이렇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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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봐 때로 미쳐서 춤을 춰봐 날이 새도록 그대를 힘들게 한 나를 잊고 yeah. 크게 외쳐봐 때로 질러봐 흔들어봐 그래 잊지 마 그댄 슈퍼스타 yeah.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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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et's go 맘에 알아 소리쳐봐 yeah. 잊지는 마 기억해도 그댄 바로 슈퍼스타 You're the one that I need. You are superstar in your L.I.F.E.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행복할 수 있다면 시작해봐 이렇게.
그게 나를 잊고 길게 외쳐봐 새로운 질러봐 흔들어봐 그래 잊지 마 그래 슈퍼스타 So listen my word, baby. Yes. 어려운 부분 해주시네. It's time for change. Thank yes. you. Yes. Yes, clap for me. Yes, clap for you. New school beat again. 어색하게 맞춰가려고 하지마 자신 있게 덤벼봐 이제 달라지는 거야 거리 숨어있다면 yeah. 잃어버린 모든 것에 후회하지마 또 다른 꿈을 찾아 지력해도 늦지 않아 Never ever give it u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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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왔는데요. 너무 풀린다. 아니 저 원래 그 털기 하고 나서 궁금한 게 네. 이게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거까지 안무예요. 그거까지 안무예요. 아, 진짜 있어요. 네, 두 번 돌리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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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 안무예요. 우가 있어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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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여기 안무예요. 이게 원래 안무군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 노래 웬디 씨 이번에는 아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이건 거짓말 같아. 이건 약간 이거는 조금 거짓말 같은데. 아니야 저는 세 분의 어떤 무대든 다 좋아해요. 착하셔 웬디 씨 아, 진짜 정말 너무 착하셔 좋았고 분이셔. 일단 그 털기 춤에서 저는 너무 일단 반해가지고. 혹시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누구의 털기가 가장 좋았는지? 일단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씩 개인 무대를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오케이. 어 그러면 웬디 씨가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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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예이 예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가비 씨. 5 6 7. 예예예예예예 예.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와, 진짜 핫하다. 한 명 이길 수 있어요. 와! 와, 먼저 가비 씨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가세요. 표정들이 서바이벌이에요, 지금. 우리 털기 서바이벌. 네, 갑니다. 준비되나요? 네. 네. 예예예예예 Yeah. 오케이 정석으로 정석으로 안면이 흔들렸어요. 네네네 마지막 우리 김기 씨 내주세요. 네. 네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오케이 탬버린 들고 시작. 예예예예예예예예 알겠어요 김기 씨 알겠어 당신이 이겼어요.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다 날리겠다는 의지. 알겠어요. 아, 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아,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서. 아, 너무 웃기네요, 진짜로.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9438님께서 오늘까지 저희 집에 있는 4살 조카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춤춰요. 좋다. 이모 기빨려, 아가. 세대간 통합이다, 아, 이게. 그럼요. 슈퍼스타는. 그게 되겠네, 이제. 최경준님께서는 적기 누가 이겨? 슈퍼스타들이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경준님. 네. 아니, 정말 끼 많아. 그치? 너무 끼 많아. 다 분출하고 살아야 돼.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괜찮으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아, 재밌잖아요. 네, 또 우리. 1904님께서 완디 전국 노래자랑 2차 예선이 진행 중인가요? 굉장히 정겹네요. 어, 재밌겠다. 우리 셋이서 나가면 그치? 아, 재밌을 것 같아. 땡당할 것 같아. 아니 바로 이제 상타죠. 아, 네. 인기상 인기상 인기상. 네, 네, 네.
어, 세 분이 조금 요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좀 광고 요즘에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도 힘들어. 네네네네. 광고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누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고영준님께서 퇴근길이었는데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재밌어서 순삭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또 우리 2985님께서 덕분에 에너지 많이 얻고 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야야야 야야야 또 우리 2250님께서는 세 분 오늘 라이브 두 곡이나 해주시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릴게요. 대신 10월에도 꼭 나와주세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어. 아 근데 재밌다 라이브 하는 거. 네, 그렇죠. 원하시면은 많이 해드릴게요. 고정으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거 고정으로 좀 추진해주세요 PD님. 재밌더라고. 노래만 하고 어, 재밌어 라이브.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쉽게도 네. 우리 킹키 가비 승원쌤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맞을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그러니까 또, 특히 또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재밌네요 또. 저번이랑 또 다른 재미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는 막 춤을 췄다면 이번에 또 노래를 막 하고 가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돼? 글쎄 뭐 뮤지컬을 해야 되나? 다음에는 아예 뭐 이제 복장까지 해가지고요. 부담이 네. 아니에요. 세 분은 그냥 말만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에이. 저희에겐 행복이자 착하셔 웬디 선배. 아니에요 네. 진짜 Big love. 아, Big love Big love Big love, love. 정말로 네. 아, 근데 오늘도 진짜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힘이 되었고 진짜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 저희의 스트레스를 풀고 가니까 놀다가요. 아, 재밌게 놀다가요. 진짜로. 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킹키스 추천곡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릴 텐데 어떤 곡이죠? 아, 저는 SES 선배님들의 달리기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게 뭐 큰 이유는 없고 제가 요즘 달리기에 푹 빠졌는데 그때 마침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근데 저보고 어쩌겠어 이미 시작한 것을 끝까지 뛰어 이렇게 하는 가사가 뭔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즐겁게 뛰었거든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인생의 마라톤을 교훈적으로 인생의 마라톤을 힘차게 네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킹키 씨의 추천곡 SES 달리기 듣고 저는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아쉽지만 모두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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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갈게요. 에러.